네, 안녕하세요. 양세장입니다. 어제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2024 KBO 리그 시즌이 완전히 종료됐고요. 이제는 프리미어 12 국제대회가 하나 남아있고 또 그거에 맞물려서 이제 뭐 FA 시장도 개장이 될 거고 또 스토브 리그에 각종 뭐 코치부터 해서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고 엘친마당에서 다룰 부분들도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브 리그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엘친마당 순서에서는 LG 트윈스의 유망주들을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선수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1군에 있는 유망주들도 많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퓨처스 리그에서 최근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유망주들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선수들은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입니다. 사실 이 파이어볼러,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들은 야구 팬분들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단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LG에 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는 투수력에서의 조금 힘든 부분을 체감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2025 시즌에는 이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퓨처스라든지 1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을 던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장세가 나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개할 두 선수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허용주 선수입니다.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나왔고요. 2003년생, 아직까지 군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우완 투수입니다. 현재 프로 2년차 지났고요. 이제 3년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2023년 7라운드 전체 67번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LG 트윈스에 194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허용주 선수고 사실 이 선수는 당시 스카우터였던 김용희, 현재 퓨처스 코치의 강력 추천으로 픽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오늘 이따가 소개할 김지용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 픽들에서 하위 픽에는 공이 좀 빠른, 하지만 조금 투수 시스템을 통해서 다듬어야 될 선수들을 좀 뽑았거든요. 즉시 전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하위 픽에 나름대로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특색을 좀 줬는데 이 선수들이 육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뎁스가 좋아서 천천히 좀 키워도 되는 자원들이 충분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주 선수 같은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제구는 조금 아쉬운 그런 선수들을 많이 뽑아서 또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투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허용주 선수는 뭐 유급도 했고요. 입단하자마자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뼈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으면서 사실 2023 시즌에는 좀 더 몸을 더 만드는 그런 재활 과정에 있었고 올 시즌도 봄부터 던지긴 했습니다만 퓨처스에서는 9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평균자책점 8.18인데 사실 여기서 기록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은 9경기 중에 6월까지 5경기에 나섰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 2경기 정도 이 선수가 퓨처스에서 던지는 걸 직접 봤는데 정말 빠른 볼도 굉장히 빠른 볼을 갖고 있다 해서 봤는데 140대 초반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백스탑 뒤로 빠지기도 하고 바운드볼이 되기도 하고 제구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아 정말 이 선수가 키우기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올 시즌 내내 시범경기부터 해서 시즌 내내 1군에서 올라와서 직접 김광삼 코치, 뭐 김경태 코치, 또 염경엽 감독 보는 앞에서 불펜 피칭을 했고요. 또 퓨처스에 내려가서도 다른 선수들은 경기 뛸 때 김경태 코치가 건강상 이유로 이 퓨처스 잔류군에 남았잖아요. 3군에. 거기서 이제 허용주 선수는 같이 또 몸을 만들면서 조상우 프로젝트에 도입을 합니다. 조상우 선수도 사실 대전고등학교 시절에는 빠르고 제구가 안 되는 150을 던지던 선수. 그 위에 이제 윤영배, LG에서 최근 방출된 윤호솔 선수가 제구되는 150이 넘는 공을 던지면서 조상우는 사실은 지명순위에서도 밀렸죠. 예, 근데 조상우 선수가 히어로즈에 가서 1년을 그냥 보내고 이제 염경엽 감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2013 시즌에 짧은 기간 동안 공만 빠른 선수에서 이제는 투수답게 기본기와 밸런스를 잡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기본기부터 다듬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잖아요. 조상우 선수도 그렇고 허영주 선수도 그렇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면은 워낙 좋은 신체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면서도 구위와 제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 허영주 선수에게 적용을 시켜서 조상우 선수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죠? 국가대표에도 갔고 이제 FA를 앞두고 있고 또 한 팀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가 됐는데 허영주 선수도 일단 그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9월부터 다시 실전 경기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9월에서 10월까지 4경기에 한 경기에 3볼넷 주고 흔들린 거 빼고는 절대로 볼넷 자사구 안 내주고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교육리그에서도 4이닝 1실점, 4사구 3개 허용을 했지만 그래도 평균 자책점 2.25로 마지막에 이거 실점 하나 홈런 맞은 거거든요. 쿠바 타자한테 뭐 아루에 바레나라고 이 LA 다저스에서도 잠깐 뛰었었고 쿠바 대표팀에 들어갈 선수이기 때문에 뭐 홈런 맞은 거에 대해서는 뭐 맞을 선수한테 맞았다, 강타자한테 맞았다 생각을 한다면 그 이외의 피칭들은 허영주 선수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기록을 통해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전반기에 퓨처스 5경기에서는 7과 3분의 2이닝 동안 4사구가 16개였는데 뒤에 이제 퓨처스 경기와 교육리그에서는 7과 3분의 1이닝 동안 4사구가 6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경기씩 뭐 두 경기씩 흔들린 거 빼면은 이 선수가 점점 제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허영주 선수가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내년 시즌 개막하려면 내일 당장 개막하는 게 아니라 넉 달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 준비한 거를 캠프 때 보여주고 또 캠프 때 무조건 데려갈 거를 했거든요. 몸 상태만 괜찮으면. 그리고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준 거를 또 시범 경기 또 연습 경기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면은 빠르면 개막 엔트리에도 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퓨처스에서 좀 더 다듬다가 사실 백승현 선수도 2022 시즌에는 김경태 투수 코치랑 같이 퓨처스에서 있으면서 마무리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2023 시즌에 1군에 올라오면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는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좀 더 퓨처스에서 이닝을 좀 더 소화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 허영주 선수 뭐 아직 2003년생이기 때문에 나이 어리고 충분히 천천히 키워도 되는 자원입니다. 물론 아직 군 미필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허영주 선수가 과연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허영주 선수의 장점은 역시 154km를 찍는 패스트볼 구속입니다. 이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갑니다. 교육리그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ABS 존 안에 154km의 공이 딱 묵직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점점 키울 맛이 나는 이 파이어볼러라고 볼 수 있고 사실 프로에서 수술을 받고 공을 갓 던지기 시작한 첫 해에 구속이나 제구가 모두 엉망이던 선수가 6개월 만에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이제 탄착구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점점 투수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앞으로 더 성장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수는 굉장히 키워볼만 한다고 보고요. 역시 다음 스텝은 변화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구속 차이가 나는 브레이킹볼을 좀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뭐 김경태 코치도 그렇고 우리 또 1군에 있는 김광성 코치도 그렇고 허영주 선수에게 맞는 변화구를 좀 찾아서 장착을 시키겠죠. 그게 뭐 포크볼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포크볼이 아니더라도 뭐 슬라이더나 커브를 섞는다면은 저는 빠른 볼에다가 이 스피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구가 하나 있다 하면은 불펜으로 또 당장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영주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일단은 154kg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또 스텝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선수는 좌완 파이어볼러입니다. 바로 김지용 선수인데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데 예전에 이제 LG에서 뛰었던 김지용 선수와 동명이인이고 사실은 이 선수는 왼손 투수입니다. 2002년생이고요. 사실 군복무를 좀 하고 왔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2021 드래프트에 2차 6라운드로 지명이 됐는데 이 선수는 라온고등학교 박명근 선수의 모교로 유명한 이 라온고의 재학 시절에 야구부 훈련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라온고 김지용 치니까
평택 소재의 모 헬스장에서 꾸준히 이제 개인 PT를 받으면서 몸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자기 관리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아마추어 야구 선수 이렇게 하는 선수들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뭐 아카데미 같은 거는 많이 다니지만 피트니스를 받으면서 몸을 체계적으로 좀 만드는 선수는 드문데 어쨌든 좀 자기 관리 능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명 당시에도 빠른 공을 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김지용 선수. 사실 2022 시즌 퓨처스 단 한 경기만 소화하고 이제 군복무로 먼저 군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 시즌 중에 합류를 했고요. 잔류군에서 몸을 만든 다음에 퓨처스 한 경기 나왔는데 그 한 경기에서 최고 구속 152km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이를 통해서 교육리그 엔트리에도 들어가서 4경기에 나왔는데 4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4-4-9가 4개로 좀 많은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이 선수는 허영주 선수보다 조금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왼손 투수다. 우리가 이제 올 시즌에 왼손 개투자원 혹은 선발 대체자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영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날아갔잖아요. 사실 왼손 개투자리가 지금 조금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함덕주 선수 있고 김유영 선수 있지만 뒤쪽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지용 선수가 빠른 볼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최고 구속이 교육리그에서도 152를 찍었다는 거. 교육리그에서 스트라이크존 근처에 들어가는 공은 147, 148 이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안타를 허용하긴 했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막 공을 던지기 시작한 선수가 코칭을 받고 결국에는 실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빠른 볼을 던진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이 김지용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장점은 이 선수가 체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키가 180 정도밖에 안 됐는데 150km 넘는 빠른 볼을 던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투구폼은 저는 투구 영상을 계속 보니까 김윤식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격 조건도 그렇고 근데 패스트볼 구속은 더 빠르고 사실 김윤식 선수보다 팔로피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결국에는 퓨처스에서 1군으로 가기 위해서 변화구 장착이 필수인데 사실 교육리그나 퓨처스 경기들을 봐도 이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공들이 직구였거든요. 그게 아마 의도적으로 좀 직구만 던지지 않았나. 직구를 먼저 던져서 제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구를 좀 연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왼손 타자 상대로 스페셜리스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체인지업이나 포크볼도 좋지만 우리가 함덕주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반대손, 오른손 타자가 나왔을 때 잘 막잖아요. 근데 이제 왼손 타자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슬라이더, 커브 둘 중 하나의 공을 이 선수가 좀 연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막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허영주 선수와 함께 김경태 투수 코치의 코칭을 받으면은 또 훨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명의 파이어볼러 자원 허영주 선수와 김지용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문정민 선수가 1군에 당장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치면은 요 두 선수들은 정말 어떻게 성장할지 아직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자원들입니다. 충분히 키워야 될 자원들이고 또 좋은 성장세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LG 트윈스 마운드의 주축이 될 파이어볼러 듀오 허용주 선수와 김지용 선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